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 망령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을, 특별히 불특정한 여성의 생명을 그냥 빼앗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내가 죽이고 싶은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장소를 지나간다는 것만으로, 마치 여름밤에 귀찮게 하는 벌레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렇게 소중한 생명을 빼앗습니다. 한 섬에서는 한 젊은 여자 선생님을, 그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비롯한 남성들이 담합해서 돌아가며 성폭행을 가한 일이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후 그 섬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아마도 이 죄를 저지른 남성들의 가족들이 중심이 된 것 같은데, 그 죄인들의 선처를 요구하면서 뜻밖의 이런 반응을 보이죠. 왜 그런 행실이 반듯하지 않은 여선생을 보내서 우리 섬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는가? 이런 반응이죠. 폐륜의 범죄도 끊이질 않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노리고, 대개는 아버지 유산이죠. 자녀들이 담합해서 지속적인 폭행을 가합니다. 그런데 그런 폭행에도 유산을 주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를 죽입니다. 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장애우들에 대한 일들이 세상에 알려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대가 자행되는 시설들이 또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시설은 사회정의 실현에 가장 앞장서서 일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단의 한 교회가 세운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원장님은 그 교회 장로님이고, 장애우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그래서 구속됐거나 수사 대상이 된 사회복지사들은 그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이렇게 망령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또 성도들의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오늘의 모습이 그 옛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였던 사사기 말기의 시기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런 망령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 함께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이런 망령된 사건들이 아니라 신령한 일들로 채울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돼요. 사사기 말기에, 그러니까 왕이 없던 시절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그 혼돈의 시기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레위인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한 여인을 자기 둘째 부인으로 삼았답니다. 두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이 죽어서 사별해서 두 번째 부인을 얻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첫 번째 부인도 있는데 두 번째 부인을 맞았대요, 레위인이.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지도력의 부재가 망령된 사회를 만듭니다. 영적 지도력의 부재가 망령된 사회를 만듭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는 구별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덕분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자기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그래서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인 형편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재정일치 사회였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레위인이다, 우린 레위인이지, 그것을 매우 명예롭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거룩함을 보여야 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레위인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사사기 17장과 18장 내용을 보면 레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기업을 취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이 명예를 저버린 지 이미 오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돈 받고 종교 행위를 하는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들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의 성소도 세워줍니다, 레위인들이.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많은 돈을 주는 사람 찾아서 한 사람만을 위한 제사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치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등쳐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등쳐먹는 종교 사기꾼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이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대요. 두 번째 부인, 과연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레위인이 첫째 부인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두 번째 부인까지 얻어야 할까요? 무슨 돈으로 얻었을까요? 어떤 백성을 등쳐먹은 돈으로 두 번째 부인을 얻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맞이한 둘째 부인에게도 이 레위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떠나갑니다. 자기 친정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행한 사건의 씨앗을 이 레위인이 스스로 만들었죠. 그리고 가까스로 둘째 부인의 마음을 돌려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 땅에서 불량배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자기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자기 둘째 부인을 내놓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는 수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부인을 불량배들에게 내놓은 이 레위인의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이후의 일들은 더 끔찍하죠. 이 레위인이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죽은 이 둘째 부인의 시신을 토막내서 각 지파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겨서 기어이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된 위기에 처했고 그 내전을 수습하려다가 오히려 또 600여 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또다시 성폭행을 당하는 망령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한 아내의 남편일 때, 한 가정의 가장일 때, 공동체의 리더일 때, 사회의 지도자일 때 그 사회는 기어이 망령된 사회가 되고 맙니다. 사사기 말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
영적인 지도력도 없고 왕이신 하나님을 전혀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사는, 그러니까 매일마다 망령된 일이 벌어지게 되는 망령된 사회. 여러분, 요즘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가 오늘 본문에 있는 사사기 말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도 세상이 주는 욕망에 취해서, 아니면 물질에 취해서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은 송두리째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도력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격 존중의 상실이 망령된 사회를 만듭니다. 인격 존중의 상실이 망령된 사회를 만듭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두 번째 부인에게 다정하게 말해서 데려오고자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인에게 이 레위인이 데리러 갈 때 조금은 겸손하고 또 조금은 따뜻한 마음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둘째 부인을, 그녀의 인격을 조금은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귀를 두 마리나 데리고 갔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레위인이 그저 빈손으로 가지는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 이제 둘째 부인 집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래서 둘째 부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죠, 장인 어르신을 만났는데 이 장인 어르신이 사위를 아주 기뻐하며 반겨줍니다. 딸 가진 아비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줍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아주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 그러면 자기 집에 3일 동안 유숙하게 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장인은 자기 사위를 사흘 동안이 아니고 닷새씩이나 5일간이나 머물게 하면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딸 가진 아비의 심정으로. 어떤 분들은 이 말에 또 눈물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딸 가진 아비의 심정으로. 근데 이런 장인의 엄청난 환대에 비해서 이 도착한 레위인 사위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둘째 부인 집에 가기 전에는 다정하게 말해서 데려오려 했다는데, 근데 막상 집에 도착하니까 그런 마음과 행동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장인은 정말로 기뻐하면서 환대하는데 이 레위인 사위는 장인이나 둘째 부인을 만나서 기뻐했다거나 아니면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했다는 아무런 언급도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큰 환대를 받아서 그랬을까요? 그래, 나는 레위인이고 넌 그래봤자 어차피 천한 둘째 부인이지.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레위인이 계속된 장인의 환대를 거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이 여인의 자리가 나귀들의 자리와 함께 병렬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마도 이 둘째 부인의 자리는 원래부터 그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레위인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현실의 자리조차도 바로 그 자리, 첩의 자리, 사람 대우 받지 못하는,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는, 인격적인 비하를 받아도 대꾸조차 하지 못하는 그 자리, 남편이 부인으로 대우하지 않고 소유물로 취급해도 어쩔 수 없는 인격 상실의 자리가 바로 그 여인의 자리였습니다. 레위인은 또 밤을 유숙하라는 장인의 청을 뒤로 한 채로 에브라임 산지를 향해서 둘째 부인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이르르자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행을 시중들던 종이 근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기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그 청을 거절해요. 이 사사기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땅이 완전히 유대인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부스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는 이방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인이 자기가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의 성읍에서 유숙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레위인인 내가 사람 같지도 않은 이방인의 성읍에서 유숙할 수 있으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성읍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이방인들의 모든 인격까지도 무시하는 마음으로 굳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베냐민 지파의 마을 기브아까지 해가 지는 어둑한 길을 뚫고서 8km나 달려서 도착했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 레위인의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15절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손님에게 친절 베푸는 것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에, 그 율법의 많은 부분에 나그네에 대한 관대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였을 때, 애굽 땅 종살이할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대받았기 때문이죠. 둘째 부인의 아비인 장인으로부터 엄청난 환대를 받았던 이 레위인이 비록 나그네의 몸이지만 같은 민족으로부터의 선대를 기대하면서 이 성읍 광장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손님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꼼짝없이 노숙을 하게 된 이 일행들에게 그 어떤 사람도 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둘째 부인이 그 남편으로부터 늘 받아왔을 인격 상실의 대우를 이 레위인이 기브아 주민들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비인격적인 대우와 인격 상실의 경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더 심화되어서 존재하죠.
어떤 기업에선 이런데요. 부당해고를 당했던 사원이 다시 복직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아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한다고 합니다. 앉아있던 책상과 의자를 다 빼놓는다고 하죠. 어디에 앉지도 못하도록. 아니면 책상과 의자는 있는데 아무 일도 주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벽만 쳐다보고 있게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스로 사직서를 쓰게 만든다고 하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존재하는 사람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진 않습니까?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하진 않습니까? 가진 것 없다고 해서, 배운 것 없다고 해서,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특정 지역의 사람이라고 해서, 아니면 남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무시하거나 깔보진 않습니까? 이런 비인격적인 행위들과 인격 상실의 사건들이 계속된 악순환을 거친다면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괴물들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부하의 청년들, 기부하의 불량배들, 그들이 그런 괴물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의 교육도 또 어떤 종교적인 감화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민족들과도 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초 같은 남성성을 요구받고 그것만이 자기를 대중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요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연히 그들의 인간성은 날마다 메말라가고 그래서 인격 상실의 소용돌이 안에서 날마다 더 괴물이 되어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당연히 잠재해야 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의 인간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인격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혹시나 현대 생활, 현대 사회 안에서 매일 벌어지는 생존의 경쟁 안에서 전쟁처럼 살아가다가 우리 내면의 인간성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인격 상실의 괴물로 살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강퍅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망령된 일을 거듭하고 있다면 오늘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인간성 먼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인격적인 관계 다시 만들면 좋겠습니다. 인간성의 회복이, 인격의 존중이 서로를 해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망령된 사회를 종식시킬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회복시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정함이 망령된 사회를 만듭니다.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정함이 망령된 사회 만듭니다. 길에서 꼼짝없이 노숙할 처지에 처해 있던 이 일행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노인도 어디 출신이냐면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호렙이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그죠? 객지에 나와서 아주 고단한 삶을 살고 있던 이 노인이 레위인 일행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장소에 기부와 성읍의 불량배들, 이 괴물같이 변해버린 이 젊은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해요. 본문 22절 또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노인의 집에 들어온 손님인 레위인을 끌어내라. 그 사람 좀 끌어내시오. 그렇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레위인을 성폭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레위인은 남자인데 여자가 아닌 남자를 남자들이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괴물처럼 변해버린 이 청년들이 같은 남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을까요?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들이 있는 군대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어떠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가 있답니다. 그 조사를 보면요, 대한민국 군인 10명 중 1명이 성적인 접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조금은 개선됐겠죠. 그런데 아직도 군대 내에서 성희롱하는 것과 성범죄의 문제가 아직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간성과 인격이 상실된 소용돌이 같은 시대에서 마치 괴물처럼 자란 기부하의 베냐민 지파 청년들은 자기 동네에 들어온 레위인을 욕보이고 싶었어요. 더 높아 보이고 더 중요하게 보이고 다른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추행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귀해 보이는 존재를 욕보임으로 자신들의 마초 같은 남성성을 더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죠. 집주인인 노인과 레위인이 이 불량배들을 대처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주 관대해 보였던, 정말 천사처럼 보였던 이 집주인인 노인의 대처법을 한번 보세요. 레위인만 건드리면 안 된다고, 레위인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레위인의 첩뿐만이 아니라 처녀인 내 딸도 줄 터이니 좋을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 한 것일까요? 과연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처녀 딸을 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면서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노인에게는 자기 딸보다 이 레위인 남자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손님으로 온 레위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손님으로 모신 이 레위인 남자가 다른 불량배들에게 봉변을 당하게 된다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될까?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내 체면이, 내 명예가 어떻게 될까? 그것이 자기 딸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레위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죠. 막 불량배들이 더 난동을 핍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이 레위인이 자기 손으로 자기 둘째 부인을 바깥에 있는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문을 꽉 닫아버려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관도 하지 않고 레위인인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저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날 밤에 기부하에서는 이 괴물 같은 남성들의 손에 한 여인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짐승 같은 남성성이 여성을 짓밟았습니다. 강함이 약함을,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것을 기어이 희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직도 남자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여성들이 중동 땅에, 또 이슬람 땅 안에서 존재한다고 하죠. 예를 들면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스스로 자살해야 한답니다. 성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한 일인데 스스로 자살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나 오빠가 죽여야 한답니다. 그게 불문율이랍니다. 또 만약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결혼한 딸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그 딸을 찾아서 죽이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명예살인이라고 부른답니다. 명예로운 살인이다. 그렇게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딸들을 죽이는 일들이 아직도 해마다 5천 건 이상이나 벌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약한 것을 희생시키는 사회가 가장 망령된 사회입니다. 약육강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 사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괴물로 변할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 그리고 노인과 장애우들과 같은 가장 약한 존재들, 가장 약한 분들이 보호받는 사회가 가장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회라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존재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이 땅, 이 나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교회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그리스도인의 문화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